영수 TV. 친구들 안녕. 비영수의 비번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책은 짠! 요리조리 열어보는 여러 가지 탈 것. 이 책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탈 것들이 책을 열면 또 열리는 60가지의 플랩으로 재미있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플랩이 뭔지 아는 친구? 플랩은 책에 접혀져 있는 부분을 펼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럴 줄 알고 비버 언니가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려고 플랩 인형을 만들어 왔어요. 뿅! 비버 언니 인형이에요. 이게 왜 비버 언니 인형일까요? 그건 바로 뿅! 비버 언니 얼굴이 나왔어요.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을 열었을 때 다른 내용이나 다른 그림들이 들어있는 책이 플랫북이에요. 그럼 비버 언니와 같이 여러 가지 탈 것들을 쏙쏙 파헤치러 가볼까요? Let's go! 짠! 트럭 페이지예요. 비버 언니는 여러 가지 많은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는 큰 트럭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트럭 페이지를 보여주려고요. 와, 트럭도 종류가 이렇게 아주 많아요. 먼저 우리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쓰레기차를 볼 거예요. 짠! 안에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어? 한 번 더 열리네. 플랩을 또 열어볼게요. 뿅! 아, 쓰레기를 가득 실은 쓰레기차는 쓰레기장이나 재활용 창고로 가는 거구나. 쓰레기를 태우거나 묶거나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사용한대요. 신기하다. 다음은 짠! 친구들! 이 트럭은 무슨 트럭인지 딱 알겠죠? 앞에 바나나가 그려져 있어요. 과일들을 싣고 가는 트레일러인가봐요. 한번 뒷부분을 열어볼까요? 짠! 혹시나 역시나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플랩을 한번 더 열어보면 뿅! 아! 바나나를 싣고 동물원으로 도착했어요. 이제 트레일러를 동물원 앞에 내려놓고 트랙터는 다른 트레일러를 끌고 오기 위해서 떠나요. 어? 앞에가 또 열리네. 뿅! 오! 우와! 친구들 이거 보여요? 트랙터에는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먼 거리로 운전하는 아저씨들이 여기서 잠을 잔다고 하네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비버 언니도 저기 올라가서 자고 싶어요. 우와, 친구들 여기 캠핑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캠핑카를 타본 적이 있나요? 비버 언니는 아직 캠핑카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캠핑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짠! 우와, 친구들 캠핑카는 그냥 조그만 집이랑 똑같아요. 문이 하나가 또 있네요. 문 요 안에 뭐가 있을까요? 뿅! 야! 친구들! 친구가 화장실에 있어요. 와, 이 책 진짜 웃기다. 미안해 친구야, 문 닫아줄게. 와, 트럭 페이지 진짜 재밌다. 그럼 우리 다른 페이지도 좀 더 찾아볼까요? 짠! 이번에는 출동차 페이지를 볼 거예요. 출동차로는 뭐가 있냐면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가 있어요. 이 세 자동차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출동하는 차들인가 봐요. 그럼 우리 이 자동차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먼저 소방차를 볼게요. 짠! 우와,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 도끼도 들어있고 물이 나오는 호스, 그리고 산소통, 그리고 여러 응급 장비가 실려있대요. 산소통은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숨을 쉴 수 있게 산소를 공급해준대요. 어? 플립이 옆에 하나 더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짠! 우와! 불을 꺼주고 있어요. 소방차 정말 멋있다. 소방차에 달린 사다리를 펼쳐서 높은 곳까지 물을 뿌릴 수가 있어요. 와, 정말 멋진 차구나. 다음으로는 구급차를 볼 거예요. 구급차에는 뿅! 환자가 타고 있어요. 비버 언니는 이 환자가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급대원이 우리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네요. 다른 플립을 또 열어볼까요? 응급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리프트를 이용해서 부상당한 환자를 구급차에서 안전하게 내리고 있네요. 이 책에는 기차, 비행기, 유람선, 경주용차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탈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요리조리 열어보는 여러 가지 탈 것으로 하나하나 각각의 쓰임과 특징들을 알아보고 플랩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면서 지식을 쑥쑥 쌓아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도 비버 언니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탈 것 탐구놀이 재미있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